대낮에 음주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도로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시민 한 명이 숨지고 보행자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의 왕복 4차선 도로.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휘청 거리더니 갑자기 속력을 내며 인도로 향합니다. 질주하는 화물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한 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는 이곳 인도로 갑작스럽게 돌진해 경계석을 들이받고 상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29살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아주 빵빵 가고 아주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미 난장이 돼 있고 사람 이미.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보행자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6%,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직 정확하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 조사 예정인데.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